여러분 안녕하세요. 부동산 부도칠성 김하인쌤입니다. 시험은 선택과 집중이 중요합니다. 민법 시선집중 강의는 공인중개사 시험에 출제되는 민법 포인트 40을 집중 공략하는 강의입니다. 이 시간에는 민법 시선집중 특집편으로서 민법상 추인을 공부하겠습니다. 시선집중 교재를 판매하고 있습니다. 이 교재는 100페이지가량의 핵심 요약집으로서 이걸 세네 번 공부하시면 민법에서 금방 고득점 할수 있습니다. 핵심을 가장 명확히 공부할 수 있습니다. 이 시간에는 특집편으로서 민법상 추인을 공부하겠습니다. 교재는 23페이지입니다. 민법의 추인이 총 5개나고 지금까지 5개를 다 공부했는데 여기저기 흩어 있어서 이게 내용이 정리가 안 됩니다. 이건 해마다 시험에 나오기 때문에 지금 5개를 명확히 정리하겠습니다. 자, 민법상 추인에서 먼저 두 가지를 비교하겠습니다. 먼저 시작하기 전에 현명을 해야 대리고 현명하지 않으면 대리가 아닙니다. 따라서 유권 대리와 무권 대리는 둘다 대리라고 써 있죠. 이건 다 현명한 겁니다. 근데 무권 대리는 대리권 없지만 현명한 것이고 유권 대리는 대리권도 있고 현명한 겁니다. 이렇게 현명했으니까 대리란 말을 쓰는 거죠. 예를 들어 가벼게 엑셀한 부동산이 있는데 을에게 매도할 대리권 준적 없어요. 을이 평을 만나서 갑이름 현명하고 매매했죠. 이게 대리인데 현재 대리권이 없으니까 이게 무권대리입니다. 네, 무권대리는 둘 간의 무효가 되는데 본인이 무권대리행위를 추인할 수 있죠. 어차피 인정했으니까 행위시로 소급해서 계약체결시로 소급해서 효력이 생깁니다. 이게 무권대리 추인이고 이건 소급표가 있습니다. 자, 이어 비교할게. 가벼게 엑셀한 부동산이 있는데, 을이 등기부를 유조해서 자기 앞으로 등기하면 을 등기 무효가 됩니다. 그럼 을은 X부동산에 관해서 무권리자죠. 아무런 권리가 없습니다. 근데 이걸 병에게 팝니다. 이때 을은 갑 이름이 현명할까요? 현명하지 않으려고 위험하게 유조해서 등기했죠. 현명 없이 병에게 팔고 등기를 넘겼습니다. 을 등기는 무효로서 절대적 무효니까 병이 선이라도 무효가 돼서 소유권 취득할 수 없습니다. 이게 무권리자의 처분행위죠. 을은 X부동산에 관해서 아무런 권리가 없는 무권리자가 이걸 병에게 팔고 등기했죠. 이게 무권리자의 처분행위는 이렇게 무효가 됩니다. 근데 이 무권리자 처분행위를 권리자 갑이 추인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갑은 병에게 그냥 공짜로 증여할 수 있죠. 증여할 수 있듯이 의리한 이 처분행위를 권리자가 추인할 수 있는데 이 추인은 너무나도 당연한데 이게 법조문에 규율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유사한 걸 찾아볼까 하고 고개를 왼쪽에 돌렸더니 무권대리 추인과 거의 유사합니다. 차이점은 왼쪽은 현명을 해서 대리가 되고 오른쪽은 현명하지 않아서 대리가 아닙니다. 그래서 이 추인도 왼쪽 무권대리 추인을 유추해서 소급표 있다고 법원이 판시했습니다. 위쪽에 그 내용 보겠습니다. 자, 권리자가 갑이죠. 갑이 무권리자 을의 처분을 추인하면 무권대리죠. 무권대리 추인에 관한 민법 규정을 유추 적용해서 원칙적으로 계약 효과가 계약 체결했을 때 소급하여 권리자 갑에게 귀속한다. 갑에게 귀속된단 말은 갑이 어차피 인정했으니까 결국 병이 소유권 취득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소급표가 있어요. 두 추인 일단 소급표 있다고 봤습니다. 정리하면 무권대리는 무효가 되는데 추인하면 소급에서 효력이 생깁니다. 유사한 게 무권리자 처분행위 무효가 되는데 권리자가 추인하면 이것 1번을 유추해서 소급에서 효력이 생깁니다. 둘다 소급했어요. 네, 3번 추인은 다릅니다. 무효행위를 추인하여도 원칙 효력이 생기지 아니한다. 그러나 무효임을 알고 추인하면 그때부터 새로운 법률행위로 본다. 이게 139조 무효행위 추인입니다. 여기서 새로운과 소급하여 어울립니까? 안 어울리죠. 새로운은 앞으로, 소급은 뒤로 안 어울려서 소급하여 하면 틀립니다. 소급하여 같은 말을 외우셔야 돼요. 처음부터 틀립니다. 같은 말이 법률행위 시 틀립니다. 법률행위 시가 계약 체결 시 틀려요.
여기는 그때부터야 맞죠? 그때부터가 소급표였습니다. 이세 가지 이렇게 소초법 외우세요. 소초법 같은 말이고 여긴 다 틀렸습니다. 소급표였습니다. 다음 무효행위 추이는 무효 원인이 소멸한 후에 해야 되는데 다음 세 가지는 무효 원인이 소멸할 수가 없습니다. 첫째, 반사회적 법률행위 무효. 둘째, 불공정한 법률행위 무효. 기타 강행법 규율 무효는 이세 가지는 객관적 질서 위반이라 일 개인이 추인할 수가 없습니다. 추인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자, 세 가지 추인은 1번 추인 소급표 있어요. 2번 추인도 소급표 있는데 3번 무효행위 추인은 소급표가 없습니다. 잘 정리하세요. 그래서 여기 있는 추인은 소급표를 주로 시험이 됩니다. 자, 이어서 두 가지 더 보겠습니다. 이제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는 일단 유효인데 이 추인할 수 있죠. 임의추인이란 임의 내가 원해서 추인하는 겁니다. 그럼 유효이던 것이 유효로 확정이 됩니다. 이 추인은 취소 원인이 소멸한 후에 있어야 돼요. 즉 제한 능력자가 능력자가 된후 또는 차고 사기 강박에서 벗어난 후에 추인이 있어야 효력이 생깁니다. 예외가 있는데 법정대리인은 취소 원인 소멸 전이라도 미리 추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본 4번은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 추인은 언제 해야 돼요? 시험이 나온 게 취소 원인 소멸 후에 해야 되죠. 근데 법정대리인은 그 전에 할수 있다. 이 내용이 시험에 나옵니다. 이 4번 추인은 애초에 소급표란 말이 나오지 않습니다. 5번도 마찬가지인데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 유효인데 이내 의사와 무관하게 법으로 정해진 추인이 있습니다. 그럼 법정 추인이 되면 유효로 확정이 됩니다. 여기도 소급표가 나오지 않기 때문에 법정 추인하면 우리가 취청약이었거든요. 이행 청구와 양도는 취소권자가야 추인이 되고 상대방이 하면 추인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법정 추인에서는 이 취청약 이걸 시험해 냅니다. 지금까지 5개 추인을 다 정리했습니다. 5개를 헷갈리지 않게 정리하셔서 시험에 나오면 반드시 맞추기 바랍니다. 자, 이 시간에 민법상 추인하셨고, 다음 시간에 이제 조건 규환을 이어서 공부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